미 주간 경제 지표 및 기업 실적 발표 일정. 이번 주는 1분기 실적 발표 기간이 개시되는 상황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와 소매 판매 등 실물 지표를 주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안석훈입니다. 2021년 4월 2주차 미국 증시 주간 경제 지표와 실적 발표 일정 확인하겠습니다. 본 시간은 지난주 증시 동향과 이번 주 증시 전망을 확인하고요. 섹터와 주요 ETF의 주간 등락률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S&P500과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을 비롯한 주요 종목의 주간 등락률을 확인하고요. 요일별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 발표 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지난주 증시 동향과 이번주 전망 확인하겠습니다. 지난주는 경제 지표 호조와 국채금리 안정 속에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다우가 S&P500이 사상 최고치를 재차 경신했고 국채금리는 1.6%대에서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우는 주간 기준으로 1.95% 상승했고 S&P500은 2.71% 상승했으며 나스닥은 3.12%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은 0.46%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주는 1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되는 주인데요. 이에 따라 실적에 따른 주가 차별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TV 출연과 토론 참여를 포함해서 연준 의원 11명의 발언이 이어지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주시해야 하겠고요. 코로나19 백신 이슈와 재확산 추이, 그리고 오는 수요일 코인베이스 상장과 금요일 옵션 만기일도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소비자 물가 지수와 소매 판매 등의 경제 지표가 발표되고요. 50여 개 기업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3월 소비자 물가 지수와 소매 판매는 기저 효과로 인해서 큰 폭의 개선세가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국채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JP모건 체이스, 웰스파고 등 금융기업의 실적 발표와 함께 델타 에어라인스, 그리고 JB헌트 트랜스포트 서비시스 등 산업재 기업의 실적 발표가 시작됩니다. 그럼 이제 섹터별로 주간 등락률 확인하겠습니다. 11개 섹터 중에 주간 기준으로 10개 섹터가 상승했고요. 1개 섹터가 하락했는데요. IT가 4.66%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4.23%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에너지는 4.05% 하락 마감했습니다. 최근 1개월간 등락률도 살펴보면 IT가 8.1%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반면 에너지는 9.1%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섹터별 ETF의 주간 등락률도 확인하겠습니다.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XLK, 기술 섹터에 투자하는 ETF가 4.64%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XOP, 원유 시추업체에 투자하는 ETF가 8.26%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요. 지난 20 영업일 기준으로 살펴보면 주택건설업체에 투자하는 ETF인 XHB가 11.49% 상승했고 에너지 섹터에 투자하는 OIH가 17.23%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XLK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테크놀로지 셀렉트 섹터 스파이더 펀드인 XLK는 S&P500에 속한 75개 IT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1998년 12월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출시했고요. 현재 운용자산 규모는 390억 달러 수준입니다. 운용자산의 약 49%는 소프트웨어 섹터에 투자하고 있고요. 이어서 컴퓨터, 핸드폰 등 전자기기 섹터에 투자하는 비중이 22%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총 75개 종목 중에 상위 10개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66%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상위 5개 종목 현황 살펴보면 애플이 21% 이상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19.95%, 그리고 비자가 4.02%, 엔비디아가 3.74%, 마스터카드가 3.48% 차지하면서 상위 5개 종목이 전체의 약 5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S&P500의 주간 등락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지난주에 가장 돋보였던 섹터는 에너지 섹터와
그리고 어페럴, 의류 섹터인데요. 에너지 섹터는 앞서 그 섹터별 등락률에서 보신 것처럼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요. 반면에 의류 쪽 브랜드들의 상승세는 종목들의 상승세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빅식스 동향 확인해 보면 애플이 8.13%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5.57% 상승했습니다. 아마존닷컴이 6.68% 상승했고요. 알파벳이 6.62% 상승했습니다. 페이스북도 4.62% 상승했고 테슬라는 2.31% 상승하면서 빅식스 중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럼 이제 빅6와 함께 주요 종목의 주간 등락률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크게 상승한 종목 5개 살펴보면 트위터가 11.53%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크루즈 여행 업체인 노르웨이지안 크루즈라인 홀딩스가 10.17% 상승했고요. 광통신 장비 업체인 IPG 포토닉스가 9.6%, 그리고 메스티지 의류 업체인 테피스트리가 9.51%, 그리고 크루즈 여행 업체인 카니발이 9.08% 상승하면서 S&P 500 중 주간 단위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한 종목 5개 살펴보면 모두 에너지 관련 기업들인데요. 에너지 탐사 생산 업체인 파이오니어 내추럴 리소시스가 10.58%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종합에너지 업체인 옥시덴탈 페트롤리엄이 10.19% 하락했고 동일 업체죠. 에너지 탐사 및 생산 업체인 캐벗 오일앤가스가 8.96%, 에너지 지주회사인 APA가 8.44%, 그리고 에너지 탐사 생산 업체인 다이아몬드백 에너지가 7.9% 하락하면서 S&P 500 기준 주간 단위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요일별 경제지표 발표 일정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12일 월요일에는 3월 연방재정수지가 발표되고요. 미의 국채 3년물과 10년물의 입찰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 의원들의 연설이 매우 많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로젠그렌 보스턴 연은 총재의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3일 화요일에는 3월 NFIB 소기업 낙관지수가 발표되고요. 그리고 3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준 의원들의 연설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 그리고 로젠그렌 보스턴 연은 총재, 조지 캔자스 연은 총재, 캐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그리고 델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등의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14일 수요일에는 3월 수출입 물가 지수와 연준 베이지북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카플란 댈러스 연은 총재와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클라디다 부의장의 연설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5일 목요일에는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와 4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그리고 4월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지수가 발표되고요. 3월 소매 판매와 함께 3월 산업 생산, 그리고 2월 기업 재고 및 4월 NAHB 주택시장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한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와 델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의 연설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6일 금요일에는 2월 신규주택 허가와 착공 건수가 발표되고요. 4월 미시건대 소비자 태도지수 예비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요일별 실적 발표 일정도 확인하겠습니다. 지난주는 80여 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고요. 이번주는 50여 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JP모건 체이스, 웰스파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등 미국 대형 4대 은행의 실적 발표와 함께 블랙락 등도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델타 에어라인스와 제이비언트 트랜스포트 서비스, 패스널 등의 산업재 기업들과 TSMC, 펩시코,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등도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수요일부터 1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요. 팩트셋 집계 결과 1분기 가이던스 발표 기업 중에 94개 중 60개는 긍정적인 EPS를 제시했고요.
또 레피니티브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기업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 분야는 76%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경기 소비재도 98%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요일별 기업 실적 발표 일정 상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월요일 장 시작 전에는 대마초를 이용해 약품을 만드는 아프리아가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장 마감 후에는 시뮬레이션 플러스가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13일 화요일에는 10개 정도의 기업이 실적을 발표하는데 장 시작 전에 패스널이 실적을 발표하고요. 장 마감 후에는 플러스시 USA 등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14일 수요일에는 10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실질적인 어닝 시즌의 시작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JP모건 체이스와 웰스파고, 골드만삭스 그룹이 실적을 발표하고요. 인포시스,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배드베스트 앤 비욘드, 럽섹 등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장마감 후에는 KLX 에너지 서비스 홀딩스 등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15일 목요일에는 20여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장 시작 전에 TSMC,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뱅크 오브 아메리카, 펩시코, 시티 그룹, 블랙락, US뱅크 오프, 트러이스트 파이낸셜, 델타 에어라인스, 커머스 뱅크 쉐어즈, 그리고 라이트에이드 등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장마감 후에는 와이프로, PPG 인더스트리, JB헌트 트랜스포트 서비스스, 아이코아, 그리고 마튼 트랜스포트 등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6일 금요일에는 10개 정도 기업이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대부분 이제 금융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모건 스탠리, PNC 파이낸셜 서비스스 그룹, 뱅크 오브 뉴욕 멜론, 스테이트 스트리트, 캔자스 시티 서던, 시티즌즈 파이낸셜 그룹, 그리고 엘리 파이낸셜, 이항 등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 1분기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일정 지난주에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주 수요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주 같은 경우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 코카콜라, 넷플릭스, 존슨앤존슨, 램 리서치,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즈, 인텔, AT&T, 슐럼버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등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니까요. 기업별 실적 발표 일정 확인하시고 내용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 4월 2주차 미국 증시 주간 경제지표와 실적 발표 일정 안내해드렸습니다.